과거의 부지급한 사례, 보험회사의 횡포, 보험회사의 배신, 실손보험의 배신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앞으로 유추해보면 가족간병 분명히 큰 이슈가 될 거고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분명히 속출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해도 되면은 미리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텐데 요즘에 그 우리가 2, 3년 전부터 간병인 보험,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비 보험 많이 추천해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보험 설계사분들이 특히 원수사 보험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특히 원수사가 나쁜 거죠. 보험회사가 설계사들한테 교육할 때 우리는 간병인 보험, 간병인 사용일당에서 우리는 그 가족 간병이 보상이 됩니다라고 나와 요즘에 설명 교육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설계사분들이 교육 자료, 교육 영상 가지고 우리 구독자, 계약자분들에게 가입을 할 때 가족 간병 되니까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뭐 케어네이션 여기에 등록을 한 다음에 하루에 우리 가족을 어차피 돌봐야 되니까 가족을 돌보고 우리가 보험금 청구하면 하루에 15만원씩 뭐 30일, 40일 따박따박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가족을 누군가 돌봐야 되는데 케어네이션 등록해서 우리가 간병을 해주면 하루에 15만원, 한 달이면 450만원 나오기 때문에 가족 간병 대는 회사로 가입을 하세요. 라고 설계사들이 영업할 때 영업 어떻게 보면 그런 스킬로 판매를 하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처음에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 특히 손해보험사, 그리고 요즘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생명보험사들도 서로 다 가족 간병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약관에 보면은 가족 간병이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반대로 가족 간병이 안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요즘에 가족 간병을 신청을 하고 케어네이션 본인이 사업자로 등록을 한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간병을 하고 우리 가족들을 간병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험금을요, 실제로. 왜냐면 여러 가지 특히 D사나 S사에서 가족 간병으로 예전에 가족 간병 보장이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 설계사들한테 교육을 해줬고 그 다음에 설계사분들은 고지고대로 믿고 우리 계약자분들한테 가족 간병 된다고 하고 가입을 시켰어요. 근데 가족 간병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 점차 조금씩 가족 간병으로 지금 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보험금 청구하니까 보험금을 안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보험회사에서는 뭐 민법, 뭐 대법원 판례 요런 거 가지고 걸고 넘어져요. 뭐 가족이고 미성년자면 당연히 대가성이 아니고 가족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도의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도덕적으로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데 이런 걸 뭐 금전적 목적으로 보험금 청구하고 이런 건 안 된다. 요런 식으로 뭐 민법이나 그 뭐죠? 제가 회사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 어이없었어요. 이제 말도 안 되는 대법원 판례 가지고 일단은 가족 간병으로 부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클레임 거니까 일회성을 한 번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는 가족 간병 보험금 부지급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뜻이 뭘까요? 가족 간병 된다고 해서 간병인 보험 가입을 시켰어요. 근데 실손보험처럼 뭐 백내장, 다초점 렌즈, 전립선 결찰술 혹은 줄기세포, 도수치료, 보상이 안 된다는 문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고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가족간병. 일단은 우리 약관에 보면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보험, 간병인 사용일당 이런 약관에 보면 가족간병이 된다는 내용도 없고 안 된다는 내용도 없어요. 하지만 뭐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나중에 뭐 간이 영수증이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험금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아직 가족 간병으로 보험금 청구한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보험회사가 분명 또 너도 나도 간병인 보험 정말 많이 가입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 간병 손해율이 높아지고 보험금 청구 많이 하면 분명히 보험회사에서도 우리 옛날에 실손보험처럼 도수치료 백내장 전립선 결찰술 아니면은 우리 그 뭐죠 무릎 줄기세포처럼 보험금을 분명히 부지급할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약관에는 보상이 안 된다는 내용이 없지만 보험금이 앞으로 많이 나갈 것을 예상해서 또 보험회사끼리 단합해서
또 법원 소송할 거고 또 소송 중에 애매모호하거나 아니면 가족 간병 안 된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또 간병인 사유 일단 보험금을 안 줄 거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맥상통해요. 예전에 실손보험으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었고 실손보험으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아니면 줄기세포 전립성 결자술 도수치료 지금 보험회사가 배째라는 식으로 갑질을 많이 하는데 가족간병 같은 경우도 분명히 갑질하고 보험금을 안 주는 사례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요즘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가족간병 돼요 이러면 지금 보험회사 측에는 가족간병 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약관에 그 어디에도 가족간병이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가족간병이 된다고 하면 저도 막 엄청나게 홍보를 하겠지만 가족간병 된다는 내용이 없고 반대로 가족간병이 안 된다는 내용도 없어요. 애매모호한 경우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되는데 보험회사는 계약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아예 무시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만 유리하게끔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간병 앞으로 손해율이 높아지고 너도 나도 보험 청구 많이 하면 분명 보험금은 주지 않고 부지급할 겁니다. 우리가 과거 사례 우리가 역사를 알면 미래를 보인다고 하잖아요. 과거에 부지급한 사례 보험회사의 횡포 보험회사의 배신 실손보험의 배신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앞으로 유추해보면 가족간병 분명히 큰 이슈가 될 거고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분명히 속출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 네, 연락 주셨네요. 진짜 간병인 해야 하는데 간병 안 해도 되는 질병 상해를 간병했다고 청구하는 이 부분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데 요즘에 도수치료 백내장하면 사기꾼처럼 보거든요. 우리 보험회사가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백내장 정말 심각한 사람들 간병인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줄기세포 도수치료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 해야 되는데 이건 근데 1차적으로 병원이 나쁜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의료개혁하고 막 여러가지 지금 파업하고 하잖아요. 근데 병원이 나쁜 거예요. 왜냐면 병원에서 중간에 사무장들이나 의사들이 그래요. 이건 실손보험에서 되니까 카드 먼저 결제하고요. 저희가 서류 완벽하게 만들어 줄게요. 근데 완벽하게 만들어 주면 뭐해? 보험회사가 인정을 안 하고 보험금을 안 주는데 어차피 병원은 장사하고 카드 납입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병원은 병원비를 받았잖아요. 병원비 병원은 아쉬울 게 없어. 근데 고객은 실제로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 됐다고 하면 결제를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근데 병원 말만 듣고 보험 청구하니까 정말 촉박차고 개피 본 겁니다. 그래서 몸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죠. 근데 보험은 보험방 저 말고 정말 제가 많이 알겠어요. 의사 선생님 많이 알겠어요. 보험 쪽은 제가 의사예요. 그러니까 보험 쪽으로는 저 보험한테 연락을 주셔야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서류가 필요하지 않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지 네, 병원 의사님도 저만큼은 보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말만 고지고대로 믿고 카드 결제 절대 하지 마셔라. 냉동 온고수 질병 수술비 못 받나요? 질병 수술비 지금 거의 다 안 주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 수술비는 나오고 있는데 질병 수술비 또한 지금 서로 단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 수술비도 지금 법원 쪽으로 저희가 또 따로 그 뭐지 법원 저도 지금 질병수술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단체로 우리가 모아서 또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또 질병수술비가 냉동응고소에서 된다고 하면 또 보험금을 지급해 주겠죠. 여태까지 저도 영수증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나중에 한 번에 빡 하고 청구하기. 아니 피부질환 수술비는 나오는데 질병수술비가 안 나온다? 질병수술비가 가장 넓은 개념이고 좁은 개념이 뭐죠? 피부질환 수술비잖아요. 어떤 사례에 그 사람이 질병수술비로 튀는 보험 청구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판사가 아, 이 사람은 악질이다. 그래서 질병수술비에서 보상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 어떻게 보면 단면적인 그런 부분만 보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너도나도 안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냉동응고술, 전기소작술, 레이저 시술 이런 모든 부분도 질병수술비에서 보상을 해주라는 판례도 있어요. 아니 보상이 안 되는 판례 된다는 판례 그러면 결론은 되는 판례가 중요하잖아요. 안 되는 판례보다 최근에 올해 6월 달에 보상해주는 판례도 있어요. 그건 최신 걸 따라야지 얘네들은 지네들 입맛에 맞게끔 한다는 건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강하게 클레임 걸고 최근 2024년 6월 달에 동양생명에서 사마귀 티눈으로 질병 수습에서 보상을 하라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 판례를 걸고 넘어지면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대국민 사기극 그래서 실손보험의 배신, 배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백내장, 다초점 렌즈, 아니면 줄기세포 이식술, 혹은 레이저 시술,
그 다음에 뭐 도수치로 보상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웃날 그리고 월화수 추석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보상 상담할 거니까 언제인지 연락 주시고요. 저 보호망 항상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된 정보들은 찐 보험 채널 보호망 채널에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0세도 상실치 되나요?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든지 보호망에게 연락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